네, 안녕하세요. 정수래 부동산 꿀투자입니다. 자, 최근에 전화 문의, 재개발 문의 많이 또 오는데, 많은 분들이 재건축은 언제 또 추천해 드려야 또 말씀을 하셔서, 재건축 투자를 제가 가능한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왔고요. 바로 부산 해운대 재건축 이슈 지역들이 있는데, 이 안에 해운대 재건축 상가를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운대라는 지역은 뭐 전국을 다 아실 겁니다. 해운대 워낙 유명한 뭐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해운대 아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을 보면요, 서울에 2호선이 인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2호선의 핵심 지역들이 관통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자, 이 보면 이제 2호선 보면 옆에 이제 중동역과 그 다음에 해운대역 있죠. 그 다음에 동백역, 그 다음에 센터시티역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네 가지 역이 해운대 핵심 업무시설, 주거지역, 복합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관광까지. 자, 실제 2호선이 뭐 북적북적한 곳도 있고, 뭐 혼잡도를 보면요, 2호선 상당히 인기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성이 그만큼 잘 나온다. 사업성이 나와야지 재건축 속도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해운대라는 지역은 워낙 과거부터 전통 있는 명품 주거지역이죠. 부촌이죠. 바로 이 해운대가 이 부촌이라고 하면 옆에 새롭게 또 업무시설과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센텀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쪽 넘어가면 이 밀락동 일대와 그 다음에 수영 일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촌, 광안리가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강남과 서초가 서로 경쟁하면서 더 가격을 올리듯이 해운대와 광안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이 현재 부산의 이 해운대 일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입지를 보면 이제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센텀시티 워낙 유명하죠. 뭐 굵직굵직하고 센텀시티 뭐 저도 뭐 많이 가봤지만 센텀시티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부산 가시면 꼭 센텀시티 가보시면 아, 부산도 어마어마한 큰 도시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센텀시티 이미 사진만으로도 느껴지죠 벌써? 자, 부산이라는 지역에 새롭게 고밀 개발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굵직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벡스코 있습니다. 벡스코.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뭐 킨텍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우리 일산 고향 킨텍스 이야기하고 코엑스 이야기하는데 이 벡스코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나 어떤 부 행사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외교나 뭐 아니면 다양한 뭐 컨퍼런스들이 여기 안에서 많이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벡스코 일대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 인근의 다양한 뭐 종사 업종까지도 지금 현재 들어왔을 정도로 이 벡스코가 핵심 지역으로 지금 현재 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보면요. 편의시설 보면 뭐 센텀시티 라인 쪽에 또 신세계가 또 잘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굵직하게, 또 부산하면 또 롯데일 정도로 롯데백화점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뭐 백화점 가깝게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서울엔 강남이 있다면 부산에는 해운대가 있다. 뭐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이미지를 한국 관광곳에 갖고 올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보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바다 오션부가 펼쳐지는데 싱가포르, 홍콩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보면 야경이죠. 이거 뭐 관광곳에 갖고 왔기 때문에 이미지 보시면요 엄청나게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와 부럽다 또는 아 나 여기 알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 나도 이런 바다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갖고 싶다.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어떤 지역인지 궁금하시면 또 친절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북항 재개발이 있습니다. 왼쪽 라인의 북항 재개발이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지금 재편되는 부분인데 이 부산 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항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항이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역으로 상당히 제조와 무역을 먹고 사는 나라죠. 그만큼 부산항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큰 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스마트항으로 바뀐다는 반대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일자리 늘어나면 인근 지역 당연히 주거 가치 상승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항만 북항 재개발되는 것도 진행되고 그에 맞춰서 노화된 이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 부산이라는 지역은 주거만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시설도 재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스마트 해상도시입니다. 스마트 해상도시 이제 조감도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030년도 정도에 부산의 이쪽 남쪽 라인의 해상도시가 바뀌는 모습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또 들어옵니다. 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유명하죠.
부산일 때도 이 오페라가 써진 조감독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문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즉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 이미 부산의 해운대지만 이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개발 호재들이 펼쳐지고 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춰서 지금 부산 일대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주제로 지금 해운대 중동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해운대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지상 37층까지 6개 동으로 이 1149세대로 아파트와 프리미엄 상가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운대 일대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부산에도 많은 외국인까지도 유입되는 정도이다 보면 상업시설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주거도 좋지만 상가로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상가로 개편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 남구 쪽에도 대연 상구역도 조감도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해운대 일대가 재건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재건축 궁금하신 분들, 뭐 해운대 이쪽 부산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주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것만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 반열 3-1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 정비구역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뭐 8-9년 정도에서 28년도 입주 예정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열 4구역 같은 경우도 8년 정도의 재건축을 지금 이제 입주까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우동 1구역이나 재성 2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 한 7년, 8년, 그 다음 길게 가는 경우 10년 정도 바라보시면 아, 나의 새로운 아파트, 그것도 명품 주거 해운대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소액으로 재건축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뭐 재건축 아 부럽다가 아니고 아 나도 이제라도 빨리 잡아야겠다 하신 분들 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 세 개를 좀 잡아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들은 아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더라도 아 나는 아파트 한번 갖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고 어찌됐든 꿈은 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유튜브 제 영상 찾아보시면 뭐 4-5년 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놓고 글로 써놓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 주셔야 됩니다. 아, 어떤 특정 조건이 돼야지 재건축에 있는 이 재건축 상가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뭐 배척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화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인트 첫 번째 단지 내 상가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가 입주권을 고를 수도 있고 또는 아파트 우선 입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지만 아파트의 지분에 밀려가지고 뭐 상가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자, 이미 법적인 부분으로서 다양하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전화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또 진행됩니다. 요즘 신탁 방식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기사들을 보면 뭐 조합에서 횡령을 했다, 공금 횡령을 했다, 또는 조합 속도가 안 나고 뭐 진행하다가 스톱되고 월급만 받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볼 텐데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클린, 자, 모든 게 공개되면 깨끗한 오픈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걸림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인 조합 같은 경우는 영향력 같은 게 협상력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시공사나 그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것도 나중에 지급하다 보니까 업체들 시공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돈을 받다 보니까 그때 가서 더 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신탁 방식 자금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7년, 8년, 길게는 10년이라 말씀드렸지만 2, 3년 이상 과감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와 함께,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뭐 소액 아니다 하시면 구독하기 해제할 정도 될 정도로 진짜 자신 있게 소액으로 상가를 갖고 향후에 프리미엄 붙는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다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고, 자, 전화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어찌됐든 좋은 정보는 전화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알짜 추천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